자, 오늘 다이어트 김밥 한번 싸볼게요. 팽이버섯 두 팩은 이렇게 송송 썰어서 당근은 조금 더 굵게 할까? 너무 가물다. 당근한 개 펼칠게요. 한 개 많겠나? 달아보자. 90g이다. 100g 하자. 100g. 오이도 한 개, 속은 안 하고 겉만 이렇게 칠게요. 닭가슴살 블랙페퍼, 이거는 양념 되어 있는 거예요. 전자레인지에다가 1분에서 1분 30초 돌려줄게요. 전자레인지 용기에다가. 1분 30초. 1분 30초 돌렸어요. 너무 많이 돌리면 과일은 말라. 먹어봐. 간이 됐어. 이건 간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. 간 다 돼 있어요. 계란. 채워보고 후추탕 끓이면 돼. 자, 6개 다 달랐어요. 여기 이제 소금 반해야지. 참기름하고. 참기름 한 티스푼 된 넣고. 한 티스푼. 다른 건 간이 하나도 없으니까. 약불로 했어요. 약불로 해서 이제 테두리가 조금 이제 익었을 때 뭐 접시 있으면 접시다 하시면 돼요. 그냥 이거죠. 맛있게 익었네. 센 불에 하면 타고 쏘고 안 익습니다. 서서 이제 약불로 이렇게 약불로 하세요. 노릇노릇하게 앞뒤로 노릇노릇하면 내주시면 돼요. 당근 살짝 숨만 죽이면 돼요. 깻잎 많이 넣어줄게요. 앞에 이렇게 두 개 넣어야 되겠다.
안에다 다 싸버릴게요. 응? 단무지? 그 김밥바로 그렇게 하면 안 말리죠? 응? 아 맞다 거꾸로 났네. 방향을 거꾸로 났네. 봐봐 이쁘지? 와 진짜 잘 썰리는데? 응. 아니 기름을 안 발라도 잘 썰리네. 응. 이렇게 밀었다 당기면 잘 돼. 먹어봐. 심심하나 왔잖아. 다이어트인데 심심하게 먹어야지 엄마. 싱거우면 요소리 같이 찍으면 돼. 안 싱거. 단무지가 들어왔기 때문에 약간 심심하지만 먹을만해 이 정도다. 괜찮아. 그냥 찍어 먹어보자 그래도. 소리 같이. 찍으면 더 맛있긴 하겠지? 이거 다이어트라며. 스리라차가 그래도 다이어트 소스긴 하지. 고맙다. 당연하지 이거는. 예쁘게 살았지요? 진짜 예쁘게 잘 쌌네. 집에 있는 야채로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. 꼭 뭐 다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. 엄마가 이렇게 먹어야 살을 빼야 돼. 아이고 내가 보면 작심 3일이다. 작심 1일이다. 작심 1일.